자, 페이지 87페이지 기출 문제죠. 대리에 관한 기출 문제고 오늘 수업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수업 시간이고 1번. 대리권의 범위와 제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찾으라고 합니다. 자, 1번 보시면 대리인에 대한 본인의 금전 채무죠. 자, 원칙적으로 자기 계약은 금지가 됩니다. 다만 본인의 승낙이 있거나 채무 이행은 가능하거든요. 따라서 대리인에 대한 본인의 금전 채무니까 대리인이 채권자가 본인이 채무자고 또 기한이 도래한 것에 대해선 자기 계약이 가능하기 때문에 대리인은 본인의 승낙 없이도 채무를 변제받는 것이 가능해요. 다시 말씀드릴까요? 원칙적으로 자기 계약, 쌍무 계약은 금지가 되지만 본인의 승낙이 있거나 단순한 채무 이행은 가능합니다. 따라서 대리인에 대한 본인의 금전 채무가 기한이 도래한 경우 대리는 본인의 허락 없이 그 채무를 변제하지 못한다는 질문은 X가 되고요. 답은 1번이 되는 거죠. 2번, 임의 대리는 시킨 일이라면 임무를 완수하면 대리권이 소멸되기 때문에 취소할 수 없고 해제할 수 없고요. 취소, 해제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수권이 필요하고요. 3번, 매도에 관한 수권이 있다면 매매 계약을 체결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매매 대금을 수령하는 것도 가능하고요. 4번, 대리인이 여러 명인 경우에는 각자 대리가 원칙이고요. 5번, 권한을 정하지 않은 대리인은 보존행위와 성질이 변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용 회량행위를 할 수가 있습니다. 답은 1번이네요. 2번입니다. 갑은 자신의 X 부동산의 매매 계약 체결에 관한 대리권을 을에게 수리하였고, 을은 갑을 대리하여 병가 매매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입니다. 자, 불공정한 법률행위에서 궁방만은 본인을 기준으로 하고 경솔무경험은 대리인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공박 상태 여부를 대리인을 기준으로 한다. 1번은 X가 되고요. 자, 2번입니다. 지금 대리권을 을에게 수여했다. 따라서 을은 임의대리인이고 임의대리인은 본인의 승낙이 있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없다면 복대리인 선임할 수가 없으므로 2번도 X가 되는 거죠. 3번, 4번. 임의대리는 해제권, 취소권이 없고요. 해제, 취소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수권이 필요하고요. 5번, 대리는 행위 능력자일 필요가 없습니다. 따라서 대리인이 제한 능력자라 하더라도 대리행위를 제한 능력을 이유로 취소할 수가 없는 거죠. 답은 3번입니다. 자, 매도에 관한 매매 계약 체결에 관한 수권이 있다면 매매 계약을 체결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매매 대금을 수령할 수 있는 거죠. 따라서 매수인 입장에서 대리인에게 매매 대금을 지급했다면 매매 대금을 지급한 거예요. 4번, 3번. 을이 병으로부터 대금 정부를 지급받고 아직 갑에게 전달하지 않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병의 대금 지급 의무는 변제로 소멸한다. 맞는 질문이고요. 답은 3번이 되는 거죠. 자, 3번입니다. 법률행위 대리 관한 설명이 틀린 거지. 다만 보면 되겠죠. 복대리인이란 대리인이 선임한 본인의 대리인. 따라서 복대리는 대리인을 대리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을 대리하기 때문에 답은 2번이 되고요. 4번, 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찾으라고 합니다. 자, 1번이 답이죠. 대리인이 파산 손고를 받으면 대리권은 뭐 하게 되죠? 소멸하게 되는 거죠. 자, 공통된 소멸의 하단에 나와 있죠. 꼭 암기해 두시기 바라고요. 답은 1번입니다. 5번 문제입니다. 갑은 자신의 X 토지를 매도하기 위하여 을에게 대리권을 수여하였다. 다음 중 틀린 것을 찾으라고 하네요. 자, 대리인의 대리권 소멸사유 중에서 대리인이 성년 후견 개시 선고를 받으면 대리권 소멸돼요. 한정 후견 개시 선고를 받았다고 해서 대리권이 소멸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1번, 을이 한정 후견 개시의 심판을 받은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느냐 을의 대리권 소멸한다. X가 되고요. 답은 1번이 됩니다. 6번입니다. 대리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복대리는 그 권한 내에서 대리인의 이름으로 법률행위를 한다. 맞나요? X죠. 자, 왜냐하면 복대리는 대리인이 선임했지만
본인을 대리하는 거죠. 따라서 본인의 이름을 현명하고 본인을 위해서 대리 행위를 해야 되므로 대리인의 이름으로 법률 행위를 한다는 질문은 X가 되고요. 답은 1번이 되는 거죠. 7번입니다. 갑의 대리인 을은 갑수유 부동산을 병에게 매도하기로 약정하였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5번이 답이죠. 왜요? 대리인은 행위 능력자일 필요가 없으므로 대리인이 미성년이라 하더라도 미성년자인 이유로 대리행위를 취소할 수는 없죠. 8번입니다. 갑은 자신의 X 토지를 매도하기에 을에게 대리권을 수여했고, 을은 갑을 위한 것임 표시하고 X 토지에 대하여 병가 매매 계약을 체결했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을 찾으라고 하네요. 자, 1번. 병이 매매 계약을 적법하게 해제했어요. 자, 그러면 해제 효과가 본인에게 이속이 되겠죠. 따라서 원상회복도 본인과 병, 상대방 간의 문제고요. 또 손해배상도 본인에게 청구해야 되겠죠. 따라서 병은 을에게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 X예요. 다시 말하면 대리행위 효과는 본인에게 기속이 되는 겁니다. 따라서 대리인이 매매계약을 하면 매매대금은 누가요? 본인이 지급해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않아서 채무불이행 책임 문제가 발생한다면 채무불이행 책임도 누가요? 본인이 부담해야 되겠죠. 따라서 상대방은 본인에게 채무불이행을 위로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되므로 을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질문은 X가 되고요. 답은 2번이 됩니다. 9번입니다. 복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2번이죠. 임의대리는 원칙적으로 복대리는 선임할 수 없지만 본인의 승낙이 있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야 복대리는 선임할 수가 있고요. 본인의 승낙이 있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복대리를 선임한 경우에는 선임 감독에 관한 책임을 본인에게 부담하게 되는 거죠. 2번. 임의 대리인이 본인의 승낙을 얻어서 복대리를 선임한 경우 본인에 대하여 그 선임 감독에 관한 책임이 없다는 질문은 X가 되고요. 답은 2번이 됩니다. 10번입니다. 갑은 자기 소유 X토지를 매도하기 위해 을에게 대리권을 수여하였다. 이 을은 병을 복대리는 선임하였고, 병은 갑을 대리하여 X토지를 매도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입니다. 자, 복대리는 본인의 대리인입니다. 따라서 1번, 병은 갑의 대리인과 동시에 을의, 아닙니다. 대리인의 대리인이 아니라 본인 갑의 대리인인 거죠. 2번, X토지의 매매 계약이 갖는 성질상 을의 처리에 의한 처리가 필요하지 않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병을 선임에 관하여 묵시적 승낙이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맞는 질문이고요. 답은 2번입니다. 좀 추상적이긴 하지만 틀린 질문 아니죠. 나머지는 다 명백히 X인 거죠. 3번. 을이 갑의 승낙을 얻어서 병을 선임한 경우, 을은 갑에 대하여 선임 감독에 대한 책임을 부담해야 되므로 3번은 X가 되고요. 4번. 병을 적법하게 선임하는 X토지 매매 계약 전에 갑이 사망했어요. 그러면 본인이 사망하면 대리인의 대리권 소멸하고, 대리인의 대리권 소멸하면 병의 복대리권도 소멸하므로 병의 대리권 소멸하지 않는다. X가 되고요. 5번. 표현 대리가 성립되기 위해서 꼭 무권 대리인 직접 행위를 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자나 복 대리인을 통해서 행위라는 경우에도 표현 대리가 성립한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므로 5번도 뭐죠? X가 되는 거죠. 옳은 것은 2번입니다. 11번이죠. 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찾으라고 하네요. 일단 3번이 답이죠. 왜냐하면 상대방 없는 단독의 무권대리는 확정적 무효입니다. 따라서 취인 여부와 관계없이 확정적 유효가 아니라 확정적 무효이기 때문에 답은 먼저 3번이 되고요. 나머지 분들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2번이죠. 협의 무권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모두 고르라고 하네요. 자, 니은 보시면 무권대리 행위를 추인하게 되면 무권대리 시로 소급해서 본인의 효과가 기속되므로 소급효과가 인정되지 않는다. 니은 번 X가 되고요. 니은 번 추인의 상대방은 제한이 없습니다.
상대방에게도 할 수도 있고, 무권 대리인에게 할 수도 있고, 승계인에게도 할수 있으니까. 1번. 무권 대리 행위의 추인과 추인 거절의 의사 표시는 무권 대리인에게 할수 없다는 질문은 X가 되고요. 따라서 틀린 것은 니은 미음에서 3번이 답이 되네요. 14번입니다. 무권 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곳을 찾으려 합니다. 자, 일부에 대한 추인은 상대방의 동의가 없는 한 무효이기 때문에 1번이 옳은 지문이고 1번이 맞는 지문이죠. 답은 1번입니다. 자, 무권 대리 행위를 추인하면 소급해가 있죠. 무권 대리시로 소급해서 유효가 되므로 추인한 때로부터 X가 되고요. 또 무권 대리에게 추인하는 것이 가능하지만 무권 대리에게 추인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모르는 선의 상대방에게 대항하지 못하니까 악의 상대방은 대항할 수 있으니까 3번도 X가 되고요. 4번 무권 대리인과 거래한 선의 상대방만이 철회할 수 있습니다. 악의 상대방은 철회할 수 없기 때문에 4번도 뭐죠? X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5번입니다. 자, 이거 좀 생각해 보자고요. 갑이 본인이고, 을이 무권 대리인. 병이 무권 대리인과 만나서 매매 계약을 하면, 무권 대리인과 거래한 상대방은 본인으로부터 추인을 얻지 못했다면 무권 대리인에게 이행을 청구하거나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행을 청구할 것인지 아니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것인지는 누가 선택합니까? 상대방이 선택하게 되고요. 요건은 상대방은 선의이고 무과실이어야 합니다. 또 무권 대리인에게 반드시 행위 능력이 있어야 돼. 만약에 무권 대리인이 제한 능력자라면 무권 대리인과 거래한 상대방은 무권 대리인에게 이행을 청구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또 하나 조심할 것은 무권 대리인에게 아무런 고의도 과실도 요구하지 않는 무과실 책임이라는 얘기죠. 따라서 무권들에게 아무런 고의 과실이 없더라도 무권 대리인과 거래한 상대방은 무권 대리인에게 이행을 청구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언제냐? 자, 정이 갑의 을에게 기망을 했습니다. 사기친 거죠. 갑이 너한테 땅좀 팔아달래 라고 하지도 않았는데 사기를 쳐서 을이 자신에게 대리권이 있다고 믿었어요. 대리권이 있다고 믿은 것에 대해서 선의고 무과실이더라도 상대방은 무권대리인에게 이행을 청구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무권대리 입장에서는 무과실 책임이기 때문입니다. 5번. 무권대리 행위가 무권대리인의 과실 없이 제3자의 기망 등 위법행위로 야기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권대리는 상대방에게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질문은 X가 되고요. 옳은 것은 1번이고 1번이 답인 거죠. 15번입니다. 대리권 없는 을이 갑의 이름으로 갑의 부동산을 병에게 매도하여 소유권 이전을 해주었다. 그 을은 을이 갑을 단독 상속한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일단 갑과 병 사이의 매매 계약은 무효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을과 병 간의 매매 계약이 무권 대리에서 무효인 것은 아니지만, 갑과 병 간에는 아무런 효과가 없는 거죠? 대리권이 없으니까. 따라서, 갑의 입장에서 일단은 무효이기 때문에 1번은 맞는 지문이고요. 2번, 병명의 등기는 실체적 권리 관계에 부합함으로 유효하다. 왜 그러냐면, 무권 대리인이 본인의 법적 지위를 상속한 경우는, 을이 본인의 법적 지위를 이용해 가지고 추인을 거절하거나 무효라고 주장하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병의 등기는 유효하고 병은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는 거죠. 따라서 3번. 을은 무권 대리를 이유로 병에게 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가 없고요. 5번. 만약 병이 그 부동산을 정에게 매도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줬다면 이미 병이 확정적 소유권을 취득한 상태이기 때문에 정에 대해서 을은 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가 없는 거죠. 답은 2번입니다. 왜냐하면
을은 무권대를 유로 병에게 그 부동산의 점유로 인한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X예요. 본인의 법적 지위를 상속한 무권대리는 무효로 주장하거나 추인을 거절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죠. 답은 4번입니다. 16번입니다. 대리권 없는 자가 타인의 대리로 한 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찾으라고 하네요. 자, 이행을 청구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상대방은 뭐 해야 됩니까? 선의고 무과실이어야 됩니다. 3번. 무권 대리인의 상대방은 계약 당시에 대리권 없음을 안 경우 계약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X가 되는 거죠. 17번입니다. 대리권 없는 을이 갑을 대리할 병에게 갑소유 토지를 매도하였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추인의 상대방은 제한이 없죠. 따라서 무권 대리인에 추인할 수도 있고 승계인에게도 추인할 수 있으므로 2번, 을과 계약을 체결한 병은 갑의 추인의 상대방이 될수 없다. 당연히 병에게 추인할 수가 있는 것. 답은 2번입니다. 18번입니다. 대리권 없는 을이 갑을 대리하여 갑의 토지에 대한 임대차 계약을 병과 체결하였다. 다음 설명은 틀린 거죠. 자, 무권 대리인과 거래한 상대방은 선악불문하고 최고할 수 있죠. 선이어야 할수 있는 것은 먼저 철회죠. 철회는 선의 상대방만이 할수 있고 악의 상대방은 할수 없고 최고는 선악불문하고 할 수가 있으므로 3번 병이 계약 당시 을에게 대리권 없음을 알았던 경우에는 병과 갑에 대한 치고권은 인정되지 않는다는 질문은 X가 되고요. 답은 3번이 되는 거죠. 19번입니다. 행위 능력자 을은 대리권 없이 갑을 대리하여 갑이 보유하고 있던 매수인의 지위를 병에게 양도하기로 약정하고 이에 병은 을에게 계약금을 지급하였다. 을은 그 계약금을 유흥비로 탕진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죠. 3번 보시면 병이 계약을 유효하게 철회했어요. 그러면 이제 확정주는 무효가 됐으니까 병은 을을 상대로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가 있겠죠. 갑을 상대로는 어떠한 책임도 물을 수는 없는 겁니다. 따라서 병은 갑을 상대로 계약금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는 질문은 X가 되고요. 답은 3번이 됩니다. 다시 말하면 본인인 갑에게 효과가 기속이 되려면 본인이 추인해야 됩니다. 20번입니다. 무권 대리인 을이 갑을 대리하여 갑소유 X 부동산을 병에게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거죠. 기여, 을이 본인을 상속한 경우에는 신의 칙상 인정되는 금반원의 원칙 때문에 추인을 거절할 수가 없고요. 니은, 무권 대리인과 거래한 상대방은 본인에게 추인 여부에 대해서 최고할 수 있고요. 최고 기간 내에 확답을 바라지 않으면 추인을 거절한 것을 보죠. 따라서 기역 니은은 맞는 질문이죠. 티긋은 엑셀. 왜요? 표현드리는 무권대리 일종이죠. 표현드리는 무권대리인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본인이 책임을 져야 되는 무권대리가 표현대리이므로 디귿 병이 갑을 상대로 제기한 매매계약 이행청구 소송에서 병이 을의 유권대리를 주장한 경우 그 주장 속에는 표현 주장도 포함된다는 질문은 X가 되는 거예요. 1번. 매매 계약을 원인으로 병명이나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된 경우 갑이 무권 대리를 이유로 그 등기 말소를 청구한 때 병은 을의 대리권의 존재를 증명할 책임이 있다. X입니다. 요건 좀 다른데 지금 병이 등기 명의자죠. 자, 부동산에 대해서 등기하고 있으면 몇 가지 사실에 대해서 추정이 되죠. 첫째, 적법한 권리자임을 추정을 받죠. 또 등기 원인의 적법도 추정을 받고 세 번째 등기 절차의 적법도 추정을 받습니다. 따라서 등기 원인의 적법이 추정이 되기 때문에 그 등기 원인이 매매라면 그 매매 계약이 유효함도 추정을 받고요. 또 대리를 통해서 그 매매 계약이 이루어졌다면 그 대리권의 존재도 대리권도 존재하는 것 추정이 되는 거죠. 따라서 등기 명인 병 스스로가 등기 원인의 적법을 입증할 필요가 없으므로
1번도 X가 되고요. 답은 1번이 됩니다. 21번입니다. 표현들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찾으라고 합니다. 자, 3번이 답이죠. 왜요? 표현들이 성립되기 위해서 꼭 무권대는 직접 행위를 해야 되는 것은 아니다. 복대를 통해서 행위라는 경우에도 표현들이가 성립이 됩니다. 1번은 X죠. 왜요? 표현들이는 무권대의 일종이고요. 2번 X입니다. 권한을 넘은 표현들의 기본 권한은 이루어진 대리형에 전혀 이질적 행위도 상관이 없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고요. 4번 X입니다. 대리권 수여에 표시한 표현들이 성립되기 위해서 그 대리권 수여 표시는 꼭 대리인이란 명칭을 사용할 필요는 없다. 영업부장이다 상무와 같은 대리권의 존재를 추정할 수 있는 명칭을 쓰는 것만으로도 대리권 수여 표시가 된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고요. 그 다음에 5번. 표시가 됐는데 표시된 걸 넘으면 권한을 넘은 표현들이가 되고요. 소멸이 됐는데 원래 있던 거 넘으면 권한을 넘은 표현들이 되기 때문에 5번도 X가 되네요. 22번입니다. 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찾으라고 하네요. 1번 X. 본인의 승낙을 얻어서 이미 되는 복대인 선임한 경우는 선임 감독에 대한 책임을 부담합니다. 2번 대리권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은 대리인은 보존 행위를 할 수가 있으므로 미등기 부동산에 대한 보존 등기를 하기 위해서 별도의 수권이 필요한 것은 아니고요. 4번 대리권 수여에 표시한 표현들이 성립되기 위해서 뭐 기본적 법률 관계에 유해야 되는 것은 아니고요. 5번 권한을 넘은 표현들이는 이미 대리 법정들이 모두 적용되기 때문에 5번도 뭐죠? X가 되는 거죠. 답은 3번입니다. 왜요? 무표현 대리가 성립되기 위해서 꼭 대리인이 행위를 해야 되는 것은 아니다. 복 대리를 통해서 행위가 이루어진 경우에도 표현 대리가 성립이 됩니다. 23번이죠. 갑은 을에게 자신의 X 토지에 대한 담보권 설정의 대리권만을 수여하였으나 그는 X 토를 병에게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다음 중 옳은 거죠. 그러면 가지고 있는 권한을 넘은 거죠. 따라서 무권 대리인과 거래한 병은 표현들의 성립을 추정할 수 있습니다. 물론 1번 무권 대리인 스스로가 추정할 수는 없는 거예요. 2번 표현들이 성립된다면 전적으로 책임을 져야 되고 본인은 과실상계할 수 없다는 것이 판례 입장이므로 2번도 X가 되고요. 3번 무권 대리인과 거래한 상대방은 선의여야지만 철회할 수가 있고요. 4번 확정적 무효예요. 확정적 무효가 되면 책임을 논할 필요가 없으니까 표현들이가 성립될 여지도 없는 거죠. 답은 5번입니다. 을의 X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간 명의가 아니라 자신 명의로 병과 체결한 경우 병이 선의 무과실에서 표현들이가 성립될 여지가 없다. 맞아요. 자, 이게 왜 그러냐면 이런 거죠. 자, 무권 대리란 뭐냐면 대리인이라고 현명을 했는데 대리권이 없는 게 무권 대리입니다. 따라서 대리인이라고 현명하지 않았다면 무권 대리가 성립될 수도 없고요. 표현 대리도 성립할 수가 없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자, 무권 대리가 뭐냐? 대리인이라고 현명을 했지만 대리권이 없는 게 무권 대리입니다. 따라서 대리인으로서 현명하지 않았다면 표현 대리도 무권 대리도 성립될 여지가 없는 겁니다. 옳은 것은 5번이고 중요하네. 24번입니다. 이미 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모두 고르래요. 자, 기억 X입니다. 대리인 여러 명이면 각자 대리가 원칙입니다. 니은문 X죠. 권한을 정하지 않은 대리인은 보존 행위와 성질이 변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용 해량 행위를 할수 있습니다. 리을번도 X, 디귿번도 X입니다. 왜요? 표현들이란 무권대리 중에 무권대리 일종인 거죠. 25번입니다. 이미 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찾으라고 합니다. 일단 답은 2번이죠. 권한을 넘은 표현들의 경우 기본 대리권이 표현들이와 동종되지 유사할 필요는 없다. 전혀 이질적 행위로 상관이 없는 거죠. 자, 1번, 2번이 옳은 거죠. 1번 X입니다. 왜요? 이미 대리는 수권행위를 철회하게 되면 대리권이 소멸하게 되고요. 3번 X입니다. 왜요? 복대리는 본인의 대리인이고요.
4번 X죠. 왜요? 대리인이 여러 명이면 각자 대리가 원칙이죠. 5번 사기를 쳤는지 안 쳤는지도 대리인만을 기준합니다. 따라서 대리인이 사기를 쳤다면 본인이 알도 모르는 상관없이 상대방은 취소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5번도 뭐가 되는 거죠? X가 되네요. 자, 오늘 마지막 문제입니다. 26번이죠. 다음 주에 이제 무효와 취소로 넘어가고 아마 다음 주에 이제 민법 총칙이 다 끝나겠죠. 26번입니다. 표현들이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찾으려고 합니다. 일단 답은 4번이죠. 왜요? 무효라면 책임을 논할 필요가 없고 표현들이니 물권들이니 따질 필요가 없는 거죠. 따라서 4번. 대리행위가 강행복귀 위반하여 무효인 경우에는 표현들이 법리가 적용되지 않는다. 맞는 질문이 되겠죠. 자, 1번입니다. 자, 대리권 수여에 표시를 했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을인데 갑이 병에게 수여에 표시를 했는데 병이 을에게 대리권이 있는 줄 알고 믿고 매매 계약을 했다면 대리권 수여에 표시엔 표현을 해야 되겠죠. 병에게 표시했는데 엉뚱한 정이 을과 매매 계약했다고 해서 요 행위가 대리권 수여에 표시한 표현드릴 수는 없는 거죠. 1번. 본인이 타인에게 대리권을 수여하지 않았지만 수여하였다고 상대방에게 통보한 경우 그 타인이 통보받은 상대방 외우자, 통보받은 상대방 외우자와 본인을 대리하여 행위를 한 때에는 민법 제125조의 표현드릴까 적용된다. X가 되는 거죠. 2번 X죠. 왜요? 표현들이 성립된다면 전적으로 책임을 져야 되고 과실상계할 수가 없고요. 3번 이런 얘기입니다. 수요에 표시를 했는데 넘으면 뭐로 바뀌냐면 권한을 넘는 표현들이 바뀌어요. 소멸이 됐는데 소멸된 것을 넘으면 뭐로 바뀌냐면 권한을 넘는 표현들이 바뀌기 때문에 3번 민법 제129조의 표현대리를 기본대리권으로 하는 민법 제126조의 표현들이 권한을 넘는 표현을 성립할 수 없다. X고요. 이거는 문제 출제 잘못된 거죠. 이렇게 법조문만 나오면 안 됩니다. 무언지가 나오니까 법조문을 외우려고 하지 마세요. 5번 X입니다. 왜요? 표현대리는 무권대리의 일종이니까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이제 다음 주에 무효와 취소 들어갈 거고요.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고요. 여러분들 고맙습니다.